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예수님 족보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이 시작되면서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첫 권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서셨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예수님 다음으로 열거를 해야 되는데 이방 지역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박사들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숨겨두고 싶은 사람, 이름조차도 부르기도 아까운 사람, 어쩌면 이 박사들인지 모릅니다. 성탄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시간 박사들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 사람들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이 사람들은 세계 각처에서 이 사람들 이름은 성탄이 되면 어쩌면 평소에도 이 사람 이름은 박사들이란 그 이름은 호칭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 이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박사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박사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박사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탄이 다가오면 흔히들 사람 입에서 쉽게 오르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말을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신 것은 말구유, 마구간이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사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박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도 역시 박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에도 역시 박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을 보아도 세 사람이란 말은 없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세 사람이었다, 일곱 사람이었다, 열두 사람이었다, 이런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올 뿐이지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박사들이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서 하나님 관심을 두는 것은 몇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사실에 하나님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몇만 명이 모였냐 관심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러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구유라고 말합니다. 말구유라면 마구간이라 한 말은 말이 있는 가축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여인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전체가 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사막은 낙타가 가장 많은 주종을 이루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있습니다. 말은 사막에서 가장 취약한 동물입니다. 한 시간을 달리면 말은 가장 약한 기후가 어떤 기후냐면 폭염을 가장 싫어합니다.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는 지쳐 죽습니다. 한 시간을 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낙타는 자신의 몸속에 물을 저장하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물을 저장하면 일주일을 사막길을 가도 낙타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 가축우리에는 말만 있을 뿐 아니라 낙타도 있었고 그리고 나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짐승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말구유란 말씀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2장 12절에는 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2장 16절에도 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유는 모든 짐승이 먹는 먹이통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구유에 오셨을까요? 구유가 피우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땅바닥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구구절절이 진리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구유는 모든 짐승들이 가축들이 먹는 먹이통인데 거기에 누워 계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갔던 그들은 죄를 즐겼습니다. 온통 세상이 죄 가운데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구유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구유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방 지역 사람이 다른 이방 민족의 사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라는 이 박사의 의미는 단순한 한글에는 무슨 뜻인지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박사라는 원어는 마고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마고스. 이 마고스라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의학, 천문학, 자연과학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연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 마고스라고 쓰인 이 원어에 말씀하는 의미는 그들은 박사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의학의 전문가,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의 학자들입니다. 천문학의 학자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고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마술사, 점성술사 이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타난 이 박사들이 문학적인 의미는 마술사, 점성술사라는 의미보다는 의학, 자연과학, 천문학 여기 된 학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지위였냐면 어디서 왔느냐면 구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꿔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그 사람들은 주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으며 그리고 자연과학을 연구했고 그들은 때로는 의사 일을 했던 것으로 고대 문서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페르시아 제국의 바빌론 제국의 상위 1%에 해당되는 최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층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의 왕이 유고시에는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박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의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사람들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때로는 구원을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BC 605년에서 BC 530년 사이에 구 바벨론 제국에 다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되어버리고 바벨론 제국에 잡혀간 포로 가운데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이때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같이 잡혀갔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BC 605년에서 BC 530년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 약 605년에서 530년 전에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다니엘입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역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똑같은 다니엘서 2장 4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연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들의 서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는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자신들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다니엘은 사족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은 목숨을 잃어도 결코 이 사람은 절대 이방 신상한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진 그는 자연히 이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로부터 약 800여 년 전으로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로부터 약 7, 8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한 별은 바로 메시아가, 이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헤로당이라는 그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다스리는 통치자 헤로당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별을 이 사람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박사들은 다니엘 시대부터 계속해서 입을 통하여 구전으로 전해지고 전성으로 전해졌던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이 말을 그들은 전해듣고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 말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바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일련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본문에 소개되는 박사들이 되십시오. 무슨 박사들이 됩니까? 믿음의 박사들, 그리고 신앙의 박사가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별을 따라서 왔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로당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때 이 헤로당은 당황합니다. 자신이 지금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권좌가 뺏길까 봐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게 되면 헤로당이 박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바로 별이 나타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헤로당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는 바로 이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두 살 아래 남자 아이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런 학살 사건이 얼룩져 있습니다. 왜 헤로당이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자세히 알아봤다는 것입니까? 별이 나타난 때로부터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는 것은 예수님 나이가 두 살 정도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구유에 계신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집에 돌아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합니다. 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가까운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아닙니다. 수말리 길입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말리 길인데 그 거리가 수말리 길일 뿐 아니라 온다는 그 과정이 보통 험난하지 않습니다. 전부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을 넘어와야 됩니다. 물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구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빨리 와야 1년 6개월에서 2년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고구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올 때에 정든 땅을 떠나서 북의 영화를 떠나서 모든 권력을 떠나서 뒤로 하고 오직 목적은 하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머나먼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순례자의 길을 떠납니다. 이곳은 사막은 사나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40도 이상 달아오르는 뜨거운 사막의 열사의 사막에서 그는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 속에 때론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1년 6개월에서 늦게는 2년 세월 동안 그들은 그 여행길에 몸이 지쳐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밤이 오면 이 사막은 영하의 날씨로 떨어집니다. 폭풍 같은 모래바람이 몰아칠 때 그들은 모래바람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새우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시 최고의 총의 사람들이 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 눈에 박혀있는 선하게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제 인생의 여정 속에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그분들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분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올기까지 인생의 많은 험난한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인생의 사막길도 걸었습니다. 때로는 혹한의 추운 밤에 새우잠을 자는 그리고 움츠러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이 달려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 앞에 꿋꿋하게 믿음 지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박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믿음대로 안 산다면 세상 밥으로 산다면 나 이렇게까지는 살지 않는다.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힘들고 어리고 가난하게 살아도 내 인생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승리자가 되십니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한 재리가는 저에게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백발이 성성해지셨는데 몸은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이분은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그 가난을 나는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 벌게만 급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허무해졌습니다. 내 나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차동으로선 질병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후회할 때는 몸은 망가져 있고 세상을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자리에도 내 인생 목표가 돈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2017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시는 이런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권력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권력자들 이제는 초야에 묻혀버린 나는 새로 떨어뜨렸던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 기억 속에 이분들 만나보면 권력의 무상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물거품처럼 다 사그라져버리고 이제 얻은 것은 질병으로 내가 누워있는데 단 한 사람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한때는 권력이 인생의 목표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달성했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우리 인생을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박사들처럼 그들은 부귀영화가 있었고 많은 재력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있었으나 하늘 찌르는 지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달라집니다. 우리 2017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셔서 달려가신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범사는 요한삼서 2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께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박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그곳에 계실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말씀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황금 몰약 유향을 내어놓고 성경 강조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며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한 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신은 아닙니다. 경배 대상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은 이 마리아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을 때 천사 입을 통해서 전지는 한마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리아는 은혜 주는 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조합니다. 그런 분명 훌륭한 여자는 틀림없습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가 자신이 고백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천하다 있습니다. 자신이 여종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 속에 마리아의 고백은 분명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오직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성경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우리는 절대 경배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한 분, 그분을 위해서 줄기차게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예수 놓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영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경배하며 찬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언제 지시하세요? 예수님 만났더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길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새 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예수님만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년 2017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 길은 나만 아는 길이야. 그 길은 헤롯 같은 사단마귀가 알지 못하는 길이다. 다시는 고난이 없으며 가난이 없으며 절망이 없으며 죽음이 없는 그 길은 행복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허니문의 길인 2017년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